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조이 유어 라이프 현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 브랜드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과연 어떤 브랜드의 제품으로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브랜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바로 RMK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인데요. RMK가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전에 선크림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또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베이스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MK의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살펴볼게요. 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실버톤의 패키지에 제품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뿐만 아니라 이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백화점 브랜드의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경우는 5만원대가 넘어가는데 5만원 이하의 제품이더라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MK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여러분 에그 베이스라는 애칭을 갖고 있고요. 마치 깐달걀 피부처럼 피부를 준비해 준다고 해서 그런 애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스킨케어와 베이스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 최적의 메이크업 상태를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베이스라고 해요. 일단 제품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도 많은 양을 사용하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 사용하지 않고 소량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이렇게 물처럼 마치 주르륵 흘러내리는 제형이고 일단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효과는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RMK의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정말 발라보니까 너무너무 촉촉하고요. 액상형의 가벼운 제형이어가지고 끈적임이 많이 없어서 촉촉하면서도 윤기나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베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외관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톤업이 됐다거나 비포 애프터 효과가 확실한 제품은 아니지만 피부가 좀 더 촉촉해진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피부 타입이 지성이신 분들보다는 건성이신 분들께 조금 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RMK의 메이크업 베이스의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성분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리뉴얼도 거치지 않은 정말 대표적인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베이스를 발라봤으니까 파운데이션을 발라봐야 되겠죠? RMK의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 베이스랑 패키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1호 색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101호가 옐로우 베이스에서 가장 밝은 색상이라면 201호는 핑크 베이스에서 가장 밝은 색상입니다. 제가 홍조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핑크 베이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RMK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수채화 파데라는 애칭이 붙어있는 제품인데요. 수채화처럼 물을 머금은 듯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60%의 수성성분과 특허받은 워터, 오일, 파우더의 황금 밸런스로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RMK의 베이스와 파데는 워낙 베이스 메이크업에서는 유명한 제품들이라서 거의 입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201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3번 정도 펌핑을 해가지고 양쪽 얼굴에 이렇게 나누어서 발라주었는데요. 이제 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발라보니까 색상칠이 핑크여서 그런지 조금 더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펌핑을 3번 했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고 소량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왜 에그 파운데이션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소량으로도 잡티랑 김이라든지 이러한 피부 결점들을 잘 커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브러쉬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펴바르게 되면 결이 남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결이 남지 않습니다. 결이 조금 남아도 이 파운데이션 팩트에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조금만 눌러주면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두번 레이어링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었는데, 보통 두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면 좀 뭉친다거나 두껍다거나 답답하다고 느끼는 파운데이션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혀 뭉치거나 답답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 가볍게 커버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러블이라든지 흉터가 많으신 분들이 조금 여러 번더 발라도 무겁거나 뭉침 없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좋은 것 같고요. 이 RMK의 파운데이션 역시 20년 동안 성분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리뉴얼도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RMK에서 자신 있게 시그니처 제품으로 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바르자마자 잡티도 그렇지만 모공도 언제 있었냐는 듯이 정말 깐달걀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 에그 파운데이션이라고 불리는지 알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매트하게 표현이 되지가 않아서 원래 내 피부처럼 깔끔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원래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제가 썼던 제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탑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펌핑 타입의 디스펜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할 때도 양 조절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RMK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더 좋은 제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